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타이너 김성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사실 이건 좀 떠서 뜯어서 이미 좀 먹었어요. 이미 좀 먹었는데 그 뭐냐 최근에 동생 부부가 그 휴가를 내가지고 그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대요. 둘이 뭐 그래 신혼여행은 아니고 뭐 둘이 뭐 갔다 올만 하겠지. 아니면 이제 그 동생하고 제주 씨가 집을 합친 지 1년 정도가 됐거든요. 식은 작년에 7월에 했는데 한 이제 둘이 이제 집을 합친 지는 좀 됐어요. 왜냐면 혼인 성사 1주년. 그래서 혼인 성사 1주년 맞이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제가 좀 어느 정도 양을 꽤 먹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그 이게 그 태국에서 사온 건데 이게 그 말린 그 망고 슬라이스, 그 말린 망고 슬라이스인데 그 망고 과자죠. 여러분들 그 뭐냐 과일 말린 거그 과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술안주. 그래서 원래 이런 건 술안주용인데. 정작 나는 이거를 지금 술에다가 안 먹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방에서 이거를 뭐 내가 내 방에서 뭐뭘 먹을 걸 까먹는 일은 뭐 크게 두 가지죠. 뭐 작업하면서 계속 당 떨어지니까 그 왼손에는 과자 집어 왼손에는 주전부리, 오른손에는 커피 이렇게 오른손엔 커피. 그리고 이렇게 가끔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잡다가 그렇게 이제 왼손으로는 주전부리 먹고 오른손으로는 커피 마시고 막 그러는데 여기 보면요. 근데 이제 술 마실 때가 있긴 했었어요. 술을 마시는 시점은요. 제가 그럴 때 마셔요. 제가 술을 마시는 시점은 이제 새벽에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마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스포츠 BJ가 됐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스포츠 BJ고 하니까 경기 중계 중에 제가 술을 마실 순 없잖아요. 중계 중에 술을 마실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잘라서 말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보면요. 로우 슈가 이 설탕을 약간 이제 당도를 줄였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망고라는 과일이요 그 당도가 꽤 있는 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열대 과일 많이 드셔보는 분들 알잖아. 그러니까 과일들 중에서도 이게 당도가 굉장히 좋은 과일들이 있어요. 뭐 바나나가 그잘 익으면 당도가 좀 진해지잖아요. 사실 망고도 이게 당도가 좀 좋은 건데, 글쎄요. 당도가, 근데 애초에 그 망고가 당도가 좀 그런 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게 말리면 당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고 주스라든지 망고 주스는 좀덜 달아요. 망고 주스는 덜 달고 그 여러분들 과일빙수에서 먹을 때 이제 여름이니까 그 빙수할 때그 망고 시럽 얹어서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맛이 좋거든. 망고 시럽으로 얹으면 그게 굉장히 좀 살살 달달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단 거에 완전히 환장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살짝 그 하얀 자국들이 있어요. 이 하얀 자국들이 나름 그 설탕을 뿌린 거거든요. 설탕을 되게 고운 가루를 뿌린 건데,
설탕 가루를 뿌렸는데, 이 설탕 냄새가 쬐끔은 나요. 로우 슈가라니까. 그래서 설탕이 있다는 거잖아요. 슈가가 제로가 아니잖아요. 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 슈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설탕을 넣을 거면, 그냥 팍팍 좀 넣지. 뭐하게 그냥 설탕을 줄이냐고요. 여러분들 그 우유도 원래 우유가 그 지방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그 저지방 우유 나오고 무지방 우유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지방 우유하고 무지방 우유하고 맛의 차이 별로 없어요. 내 느낌에는. 근데 좀 뭔가 다른 요리를 해보면 아는데 솔직히 저지방 우유하고 무지방 우유 칼로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1칼로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그 가게 그 마트에서 막 식품 살 때도 같은 종류가 식품이 있으면 막 칼로리 적은 거막 찾아서 먹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솔직히 왜 굳이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다 똑같은데. 어차피 나는 영양사가 아니니까. 영양사가 아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먹으면 똑같아요. 칼로리 있고 없고. 그냥 뭐냐, 칼로리 적다 싶으면 아, 이거 안심이 되는구나 하면서 막 먹을걸요? 그래서 별 차이 없어져요. 고칼로리나 저칼로리나 뭘 먹든. 그래서 뭐 이게 120g짜리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가 망고 말린 거 93%, 그 다음에 그 설탕이 6%, 그리고 시트릭 에이시드,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보존을 위한 약간 그런 그 약간 그 철이 있죠. 그게 1%, 그게 있었고요. 칼로리는 여기에 안 나오네. 네, 칼로리는 딱히 안 나오는데.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영어하고 숫자로 된 거밖에 안본 거야. 난 여기서 영어하고 숫자로 된 거밖에 안 봤어요. 나머지 태국어는? 태국어를 내가 알 리가 있나요? 나 상하이 가서도 그 뭐냐 페이님의 그 통역 치트키를 써서 갔다 온 건데. 페이님의 그 통역 치트키로 갔다 온 거였기 때문에. 하여간 걸로 갔다 왔는데. 내가 뭐 태국말을 알겠어요? 근데 나 태국 가서도 영어 쓰긴 했다, 솔직히. 얘 동남아 쪽에서는 걔도 영어를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거든요. 왜냐면 태국은 식민지 지배를 안 받았었는데 이제 그 이웃 나라들이 영국 아니면 프랑스의 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거 덕분에 이 망고. 어쨌든 이 태국 거를 먹긴 먹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18년 전에 태국을 갔어요. 벌써 18년 전이야. 그 18년 전에 딱 인천공항 개항했을 때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인천공항 개항한 그 시기에 태국에 갔다 왔는데 국적기 타고 갔어요. 그 뭐냐 그 조현민 씨 한진칼 전무이사로 복귀했다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난 건데
그 칼기로 갔다 왔는데 그 어쨌든 태국 가니까 그때 우리가 시기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었어요. 왜안 좋은 편이었냐면 우리가 3박 5일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태국에 3박 5일을 갔는데 그 3박 5일 중에서 첫날 밤은 태국에서 잤고요. 첫날 밤은 태국 호텔에 진짜 밤늦게 입실해서 거기서 잤고요. 그 방콕 호텔에. 그 이제 둘째 날 밤하고 셋째 날 밤은 우리가 그 파타야에 갔어요. 파타야에 가서 그 뭐냐 거기 호텔에서 둘째 날 오후에는 그 뭐냐 파타야 거기서 파타야 거기 호텔 수영장 갔고 호캉스 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그 바닷가 나갔다 왔거든요. 그배 타고 섬에 갔다 왔는데 그래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뭐 동물원 구경 가고 뭐 그랬는데 넷째 날은 솔직히 재미없었어. 넷째 날은 솔직히 재미없었고 뭐 아거쇼 보고 막 그랬었는데 넷째 날은 솔직히 재미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저녁에 방콕에서 그 뭐냐 아빠 회사 쪽 아는 사람 만나서 그 이제 한국인 가족이니까 한국인 가족하고 한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넷째 날 밤에 넷째 날 저녁에 한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서 밥 먹은 다음에 바로 거기서 이제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인천 왔죠. 비행기 타고 인천 오니까 아침이 돼? 인천 오니까 아침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솔직히 뭔가 유적지를 다녀보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해외에서 뭔가 딱히 감흥은 없었던 여행이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나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그냥 아빠가 그냥 왔다 갔다 그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녔을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아빠가 인도에 장기 출장을 갈때 시기였고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울에 가끔 쉬러 들어오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가 인도를 계속 출장을 갈때 국적기를 안 타고 그막 경유로 가면요. 일단 방콕에 갔다가 그 다음 인도로 갔거든요. 방콕이 거기가 나름 그 경유하는 노선들이 많아요. 방콕 공항이. 그래서 인천공항처럼 인천공항도 경유 많잖아. 인천공항이 은근 그런데 허브여가지고 하여간 이제 방콕으로 갔는데 그 하여간 그때는 이제 뭐냐 아빠가 그런 이제 휴가를 받아서 그휴 어쨌든 휴가 아니면 이제 서울에 가끔 뭐 보고하러 올일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한국에 오는데 그 시간 중에서 일부를 그냥 시간을 내서 식구들하고 태국 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 학교 며칠 그 체험학습 형식으로 학교 며칠 빠지고 그러고 갔어요. 학교 며칠 빠지고 그러고 갔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이게 뭐 그냥 휴양이지 말이 뭐 체험학습이겠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 쓰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이제 평일 중에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디 그 이후로 여행 안 갔는데 그 다음에 2007년 때
제가 중국 산동 갔을 때는, 중국 산동 갔을 때는, 그냥, 그때 산동 갔을 때는 그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과에서 5박 6일을 갔거든요. 토일 월 화수목 해가지고 아마 거기 갔을 거야. 거기 이제 그 주말 끼고 갔는데 그때 여행 그 답사를 갔어요. 과에서 답사를 갔는데 문제는 답사를 간 것도 가이드가 있었고 코스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있었고 코스가 있었고 그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 번째로 해외에 갔던 게 내가 지난번에 상하이 갔다 온 거예요. 지난번에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 그뭐 여행사 패키지로 간 것도 아니야. 응?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야. 딱세 명이서 갔잖아. 세 명이서 가니까 딱 그거야. 일단은 중국 현지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 한번딱 가니까 그냥 짐만 챙겨. 짐만 되게 옷만 좀몇벌 간단히 챙겨서 인천공항에 집결해. 인천공항에 집결해서 그 출국 수속 다 해놓고 탑승동 가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플랜을 짜요. 탑승동 가서 플랜 짜고 어디 어디 간다, 어디 어디 간다.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짰어요. 그렇게 플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날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날라가가지고, 뭐, 되게 여유있게 다녔고, 되게 여유있게 다닌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사적지 있죠. 사적지 스팟은? 그냥, 나름 걔도 이제 상하이니까 상하이가 나름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 시스템이 꽤 괜찮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잘 갔다 올수 있었던 거죠. 나는 되게 혼자서 잘 다녔어 나. 거기서 혼자서 되게 잘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내가 너무 피곤했었죠. 뭐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했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해외에서 나도 이제 그 중국의 그 왓슨인가 거기 그 올리브영 같은 그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뭘사 먹고 그랬었는데 그뭐 그래요. 그별그 이게 좀더 맛있긴 하다. 왜냐면 내가 그 왓슨에서 사서 먹었던 건 솔직히 별로였어요. 콜라만 맛있었어. 그렇구요. 그게 맛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또좀 인상 깊게 먹었던 거는 이제, 그런, 흑당 밀크티? 흑당 밀크티를 거기서 먹어봤어. 흑당 들어가고, 버블 들어가고, 밀크티 들어가고, 거기에 크림치즈 옵션이 있는 것까지 먹어봤거든요. 그거 맛있었고, 그 다음에 탕후루 먹었었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어 약간 뭔가 근사하게 먹진 않았어요. 근사하게 먹진 않았는데 그게 실속 있게 먹었어. 여기 호텔 아침 먹었고 호텔 아침 먹방 그렇게 먹었고 굉장히 잘 먹었어요. 먹기는 굉장히 잘 먹었어요. 왜냐면 중국 음식들이 굉장히 기름지잖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때. 다음에 갈 때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정로드 4,000km를 제가 갈 기회가 생기면,
갈 기회가 생긴다면, 네.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면 나야 좋겠지만, 갈 기회가 생긴다면 나야 좋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가 어디서 혼자 여행 다니고 그렇게 다녀볼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쨌든. 그건 기회가 되면 가는 거고. 근데 아마 내가 셀프로 다니려면, 그 임정로드 셀프로 다니려면, 아마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거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거, 로우슈가 할 바에는, 그냥 설탕 팍팍 묻혀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더 맛있어. 그냥 어설프게 설탕, 겉핥기 정도를 바르지 말고, 그냥 설탕 그냥 팍팍 뿌렸으면 좋겠어요. 뭐, 탕후루처럼, 탕후루처럼 좀 담갔다 먹고, 탕후루처럼 좀 담갔다가 먹고, 그 다음에, 탕후루 담가 먹듯이. 근데 탕후루도, 다른 분들, 그 페이님하고 미지수님한테는 굉장히 아마 달달했을 거예요. 달달했을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선 솔직히 탕후루 밋밋해. 왜냐면 탕후루가요, 완전히 그 설탕 코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단맛이 살살 돋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이었어요. 워낙에 내가 단 거를 좋아하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고메타이? 근데 이게, 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니잖아, 솔직히. 물론 이제, 망고라는 열매 자체가, 이런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잖아요. 아, 물론, 제주도 같은 데선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후가 좀 갈수록 더워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못했던 과일들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 기후가 바뀌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배할 수 있는 과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산이잖아. 그러면 좋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또 만들어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약간 그런 맛으로 키워질 수도 있잖아요. 뭐 걸음주고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뭔 소린지. 자, 그러면 마른 망고 과자, 마른 망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해외여행 됐어.